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1학년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해서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이 몸에서는 멍자국도 발견됐는데요. 이 교사는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대라며 고함을 치면서 욕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수업 시간에 1학년 8살 박모 군에게 한 말입니다. 박 군이 부모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외워 적지 못해 혼냈다고 하는데 뭔가를 던지는 듯한 소리도 납니다. 그럼 끝까지 말해보라고. 야, 아빠 전화번호 뭐냐고. 조심해봐. 보세요. 이따가 전산을 씁니다. 이런 놈들 딱 이용해놓기 좋아, 납치범이. 아이 몸에선 멍자국도 발견됐습니다. 박군의 아버지는 교사가 아이를 때린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녹음은 아버지가 쥐어준 소형 녹음기로 박군이 직접 했습니다. 내가 거기 뭐 시키려고 하는데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서 녹음기 준비해가지고 선생님이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소리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교사는 아이들에게 실종이나 유괴의 위험성을 말하다 조금 과격해졌다고 해명합니다. 멍자국은 자신이 박군의 다리를 꽉 잡아서 생긴 흔적이 맞지만 이 역시 훈육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날 사실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어깨를 잡고 눌렀지만 교육과 보내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이제 다리를 잡았어요. 그 부분은 잘못한 게 없죠. 반에 있던 8살 동갑내기들은 모두 5명. 고함과 폭언 속에 있던 이 아이들 모두에 대해 정서적 학대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군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욕설을 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